이 족발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이 족발이 것 같습니다. 빈밥 만나러 가볼까요? 뒤꿈치 엄청 아팠어요. 자, 바로 족발 가게입니다. 먼저 족발은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는 걸까요? 족발의 달인에게 물어봤습니다. 족달 박정희 사장님. 족발은 막 꺼내서 따끈따끈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그렇다면 전날 먹고 남아서 서로 착 달라붙은 이런 족발도 막 꺼낸 족발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요? 네,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따라갔더니 달인이 꺼낸 것은 냄비 그리고 물을 받아서 끓입니다. 이건 이미 저도 해봤던 방법인데요. 물에 끓으면 이게 족발에 간이 빠져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포착된 의문의 검은 가루. 뒤에 이어 등장한 검은 액체까지 이게 뭘까요? 이거는 다 집에 있는 커피가루하고 진간장입니다. 오~ 남은 족발 되살리는 비법은 커피와 진간장입니다. 네. 고기 삶는 물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넣는 이유가 뭘까요? 커피가루는 돼지고기의 노린내를 잡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. 간장은 족발의 간이 물에 희석돼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넣습니다. 누린내 잡아줄 커피가루 한 큰술, 족발의 맛을 유지시켜줄 진간장 두 큰술을 넣고 고기들이 서로 떨어질 정도로 살짝만 데치면 죽은 족발도 되살아나는 초간단 족발 심폐소생 끝! 그 맛은요? 깜짝 놀라죠? 입에서 녹고요. 정말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되살려냈습니다. 매장에 있는 손님들께도 권해봤습니다. 아, 이게 어제 족발이에요? 네. 진짜 맛있나 봐요. 제가 지금 족발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이 맛있어요. 은하고 부드럽고 보통 하루 지나서 먹으면 돼지 냄새도 막 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. 기억하세요. 남은 족발 심폐소생은 커피가루와 진간장입니다. 네네. 네, 이 커피가루와 진간장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인데 네. 이렇게 넣으면 남은 족발도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. 네, 너무 좋은 네. 반응이라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네, 알려드릴게요. 마치 그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그 뜨거운 물을 그릇에 담고요. 그리고 족발을 비닐에 밀봉해서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. 그러면 10분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아주 촉촉한 족발. 예. 네. 네.